자, 이제 한번 제대로 정리를 해봅시다. 그러니까 지금 토드보일리가 앞서가고 있었어요. 토드보일리가 앞서가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일단 영국 관련 인물, 그러니까 굴지의 인물, 굵직한 인물들을 영입, 영입해놨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겠죠. 많은 자본금을 확보했고요. 심지어 이 자본금이 어느 정도냐면 당장 구단을 인수하고 투자하는 데 무리가 없다, 이럴 정도고, 이거를 2주 안에 해결할 정도로 무리가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토드보일리 사단은 사우디 미디어가 재정적으로 검증을 못하는 순간으로 치고 나오기 시작했는데, 오늘 새벽부터 나온 기사는 뭐냐면 CNP 그룹이 치고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면 여기가 스포츠 그룹이자 CEO로 계시는 카타리나 킴, 우리나라 말로는 이제 김나나님이 이 축구계에 영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인수 관련된 것도 하고 스폰서 관련된 일도 하고 있는, 아예 스포츠 그룹 자체를 이끌고 계세요. EPL에 있는 구단 하나를 인수하고 싶었고 한국인 구단주가 있기를 바랬던 분들이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하나은행과 통해서 함께 인수하려고 했다라는 거. 근데 이제 여기에 문제가 뭐냐면, 인수를 하려 그래도 토드 보일리 쪽이나 니캔디 쪽이나 사우디 미디어 쪽이나 영국의 능력 있는, 그러니까 영국의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을 끌어모았음에도 불구하고 자본금만으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싸웠던 건데, 누가 더 인수 계획이 좋고 누가 더 인수할 능력이 되냐는 건데, 여기는 문제가 뭐냐면 영국 내에 뭐 본사가 있고 뭐 지사가 있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영국 내에 영향력이라고 하죠, 이런 게 너무 부족했다라는 거.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첼시 팬들 사이에서는 자본금만 갖고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순위가 후순위로 밀리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는데, 지금 방금 나온 기사대로라면은 하나은행이라고 할게요. 하나은행 그리고 플러스 CNP 그룹 플러스 니캔디가 컨소시엄 형태로 합쳤대요. 컨소시엄 형태로 합쳤답니다. 그러면 좀 얘기가 달라진다는 거죠. 이 영국 부동산 재벌이기 때문에 자산은 1조 한 3천억? 4천억 정도 갖고 계시지만 아무래도 이 4조가 넘어가는 금액을 혼자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 곳에서 컨소시엄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은행하고 CNP 그룹은 어느 정도 인수 금액은 있는데 영향력이 부족했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 이해관계에서 이 둘이 맞물린다는 게 있습니다. 토드 보일리가 이렇게 앞서 나가고 있던 이 컨소시엄 형태, 그리고 인수 진행 과정이 이렇게 하나은행이 쫓아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니캔디를 필두로 가는 거겠지만 원래 그렇잖아요. 기본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얼굴마담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전반적인 것은 니캔디 컨소시엄이 진행을 하더라도 하나은행과 CNP가 이렇게 붙어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니캔디가 들어오면 보드진이 그대로 남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저는 니캔디를 굉장히 원했던 게, 원했던 이유는 간단합니다. 니캔디는 현 보드진하고 만나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어요. 그리고 이게 아니더라도 보드진을 좀 남기겠다라는 거를 드러낸 적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니캔디가 그 약속만 지킨다 그러면 정말 좋은 구단주가 되겠죠. 물론 컨소시엄이기 때문에 단독 구단주는 아닐지언정 정말 좋은 구단주가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지금 걱정하시는 게 이거잖아요. 보일리 쪽은 돈이 많은데 여기는 컨소시엄을 통해서 제가 알기로는 막 수십조를 모아놓은 것 같거든요. 왜냐면 그래야 빨리 진행이 되니까. 근데 이거 막상 여기에 붙고 있는 니캔디 사단은, 니캔디 플러스 하나은행 사단은 이거에 자본금이 밀리지 않냐, 자본금 밀림. 그런데 이건 걱정 안 해도 되는 게, 이거를 판단하는 게 레인그룹이에요. 지금 로만을 대신해서 로만 대행에서 레인그룹 쪽에서 이 매각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저 정도 금액을 투자할 수 있는지, 저 정도 금액을 감당할 수 있는지, 실제 그런 금액이 있는지, 그런 심사를 다 본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걱정 안 해도 됩니다. 토드 보일리가 되든 니캔디 쪽이 되든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이 부분은 이제 돈이 중요한 게나 운영 체제를 보는가 보네. 돈은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인수 절차가 들어가고 최종 단계 입찰자가 되면 돈은 이미 된 거예요. 레인 그룹과 첼시 보드진하고 로만이 봤을 때 이들이 입찰 금액은 이미 맞춰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은 구단에 대한 플랜, 뭐 이제 구단에 대한 이 비전 이런 거를 보게 되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6시 이후로 확정이 됩니다. 지금 시간이 4시 32분이거든요. 새벽 4시 32분 되고 있는데 6시에 결론이 나면 그거를 기준으로 영상을 또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즐겁거나 유익하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당신의 구독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드려요.